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어문 규정 167조 문법 167조 어문 규정 중에서 제4자 형태에 관한 것이고요. 형태라는 말은 이전에는 소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문법용어로 말하면 음운의 변동에 대한 그 어문 규정을 지난번에 공부했다면 이번에는요. 형태, 즉 품사, 즉 단어 파트에서 했던 거, 형태소, 단어 형성, 품사 이런 거랑 관련된 어문 규정을 살펴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공부했던 단어편 그런 문법 개념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봅시다. 사자 형태에 관한 것 1. 체온과 조사. 체온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체온, 명사, 대명사, 수사고요. 체온과 조사는 항상 결합할 수 있고, 조사는 뭐가 의존이고, 의존 형태소이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이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문법적 의미가 있다. 형식형태소죠.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 조사는 우리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이제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정도의 어떤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미안합니다. 떠오르면 아, 좀 된다. 적어도 이게 이 조사인지 아닌지 판단. 조사라면 이것이 격조사 중에 주격인지 보조격인지 뭐 관역격인지도 판단할 수 있고 보조사 중에 이게 보조사라면 체언의 의미를 더하는 건데 어떤 의미를 더해줄까까지 접속이라면은 이 접속인지 이 형태와 같은 조사들이 많잖아. 구분할 줄 알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싹 스쳐 지나가면 웬만큼 이제 실력이 된 거죠. 조사가 뭐예요? 조사해볼까? 우리? 이러면은 참 곤란하죠. 조사도 안 나오거든. 머릿속에 드디어야지 나오지. 등경도 어떻게 조사도 나오나? 그래 안 그래? 격조사에 뭐가 있어? 이거 배운 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배운 거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네. 이런 건 참 빨라요. 뭔 소린지. 현정? 네. 우리 반의 에이스? 네. 아닌가? 나만 우리 반의 에이스. 너밖에 없어. 우리 반의 에이스가. 부담스럽니? 부담되는구나. 에이스 아니야 그럼. 에이스 하지마. 다 에이스 우리. 다 에이스. 문법 공부를 정말로 잘 해놓으면 두고두고 좋고 유리해요. 발목 잡히지 않아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큼 1학년 한 번, 1년쯤 한번 지나가면 그게 그거 웬만큼 대충 알아. 대충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고. 중학교 때도 문법은, 아, 그때뿐이야. 내신 때 다들 외우고 끝! 그 다음에 다들 외우고 끝! 그러니까 몰라. 볼 때마다 새로워. 문법 조사가 뭐야? 체원이랑 붙는 거야. 그렇죠. 체원이 뭐야? 선생님, 저도 체했어요. 이러고 조사가 뭐야? 조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사가 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두야. 선생님 문법칙. 아이고 두야. 이러면 학습에 보람이 없죠. 쌓여야 돼. 쌓이지 않고 계속 새로 해야 돼. 얼마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또 선생님한테 욕먹잖아. 이것도 몰라! 배웠잖아! 언제요, 쌤? 아이고, 이러잖아.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 고생해서 찍었던 거, 쌤이 올려놨잖아. 그거를 한 번, 두 번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은, 이게 이 곡은, 아, 조사. 뭐, 씨,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주격, 목적격, 복격, 호격, 부사격, 관형격, 일곱 개. 보조사, 는 도만. 조조사 와과 이랑 하고 의전 자립할 수 없어 체원의 결합 빠방
이다. 특이한 놈이야. 왜? 활용을 하거든. 활용이 뭐야? 아, 용어의 구성은 어간 어미인데, 예를 들면 먹다 하면은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인데, 먹고 먹으니 먹어서 좋겠다 씨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활용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걸 어간이라고 그러고 어미라 그래. 근데 이다는 책상이다. 이고인이 이어서 변하네. 뭐 어때서 그게? 그게 뭐? 왜 이상한데? 조사잖아. 조사는 원래 활용 안 하거든. 용어만 활용하거든. 아, 그래? 특이한 놈이네. 걔만 그래? 그렇지. 걔만 그래. 그래서 이름이 서술에 쓴다 그래서. 서술어는 용어만 올 수 있거든. 종사, 형용사. 근데 거기에 이다가 붙은, 천과 이다가 붙은 것도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용어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나 혼잣말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은 내가 박수를 쳐 안 쳐. 내가 힘이 나 안 나. 가르치는 보람이 느껴져 안 느껴져. 그냥 가르치는 보람만 있네. 가르친 보람은 없네. 어? 가르치는 보람만 있어요.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열심히 할 것만 같고 약속은 철석같이 해요. 근데 가르친 보람이 없어. 또 물어보면 쌤 조사를 왜 언제 했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쌤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오, 넌 늘 이제부터더라. 문법은 정말로 단어, 문장만 그렇게 여러 바가지 못했던 진짜 고생했던 것 응? 필기했던 한번 쳐다보시겠지만 한 번 더 보면 익숙하잖아요. 영상 내 목소리도 있고 어. 문법만 치는 1학년 때 문법 하나만 해도 그거는 대박.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우리 본 수업 복습해야지. 앞타임 수업 영상 들어서 복습해야지. 또 별도로다가 단어편 또 공부해야 되지.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중추살동. 어디서 죽어. 아니야. 그럼 계속 안 죽어. 좀만 더 해. 마음속에 이런 생각. 쌤도 그래요. 얘도 수업 준비하면 될까?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좀 더 해야 되지. 아이씨 잠 줄여. 그 영상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 힘들어. 아이 그래서 찍어야 돼. 볼 텐데. 조회수 3. 조회수 없음. 일주일 지나서 조회수 4. 안 보는데? 아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올려놔. 애들이 아 그래도 쌤 올리는구나. 반성 좀 더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긴 하지. 찍어야 되겠네. 힘내자. 이런 거거든요. 나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응? 그 애들이랑 얼마나 놀고 싶은데 내가 근데도 잠 못 자고 일찍 나가가지고 오후에 한두 시에 나가가지고 찍고 수업 준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는 잘 못하지만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힘든 거 알겠지만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들어주면 좋잖아 또? 흥미진진하잖아 또. 알았던 거를 까먹는 거는 죄악이야. 몰랐던 거를 아는 거는 좋지. 근데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복습 안 해서 까먹었다. 다시 따올려야 된다. 죄악이야, 죄악. 절대 사하지 못할 죄악이야, 죄악.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응? 죄악! 체험과 조사. 조사는 열었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죠? 그 다음에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두 번째 제2절 어간과 어미. 여기 보세요. 어간과 어미 할 때. 로또 부러져야. 쌤의 에너지가 세상을 해. 끝날 때가 돼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한번으로 하고 싶어. 배워 죽겠어, 지금. 너무 배고파지겠어. 죽을 것 같아. 어간과 어미가 짝이에요. 어간의 짝은 어미고요. 어미의 짝은 어간이에요. 어근의 짝은 접사예요. 다른 어근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접사가 오면 파생어고 새로운 또 어근과 어근 결합하면 합성어가 되는 거죠. 맞죠? 어간과 어미가 짝이다. 어근 접사가 짝이다. 쌤 그럼 다른 거겠네요? 아니 어간과 어근이 같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봐.
똑같은 단어 들 거야. 먹다, 잡다, 잡히다 이런 것들. 얘가 용언이니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불변. 불변. 그냥 가변. 물론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건데 불규칙 활용할 때 불규칙 활용을 배웠죠? 활용할 때는 어간이 바뀔 수도 있어. 그렇지? 뭐 돕다 같은 경우는 도와 바뀔 수도 있어. 일단 이게 불규칙은 빼고 기본적으로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거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다. 먹고 먹었니 먹어서가 어간. 그렇지? 그 다음에 어근은 뭐야? 탄 단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 의미가 있는 거. 실질 의미가 있는 거. 먹다가 단일어잖아.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먹이 어근 하나, 먹이 어근일까? 다가 어근일까? 먹이 어근이지. 얘는 그러면 이게 어간이자 어근이야. 그치? 근데 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된 거야. 피동사. 희가 피동 접사야. 접사야. 응.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먹히고 먹히니 먹히어서 된 거니까. 접사가 붙으면 한 단어야. 먹히다 한 단어가 돼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어간인가 활용해야지. 만약에 먹이 어간이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 먹고 히다? 응? 먹고 히? 단어로 나간다 치도 먹고 히? 먹으니 히? 이상하잖아. 먹히고 먹히니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잖아. 어간이고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그러면 히가 접사라 그랬어. 먹이 어근이지. 차이가 있지. 이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근과 어간의 개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걸 어간이라고 그러고 단어를 이룰 때 그 단어에 실질 의미가 있는 것이 어근이다. 그러면 어간 어미는 용언말만 있고 어근은 용언에도 있고 다른 명언에도 있을 수 있어. 이제 책 하면은 책이 하나의 어근이지. 근데 그럼 책을 어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책가방은 합성어야. 책과 가방이 어근어근인데 합성어야. 여기 어간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간 먹기 안에 먹이 있어서 어간이 더 넓은 범위긴 하지만 될 수 있는 경우를 치면은 어간 범위는 용언에서만 가능하지. 근데 어근은 용언 포함 모든 단어에서 다 어근이 있는 거니까 범위는 어근이 더 큰 거야. 알겠지? 위치상으로는 같거나 아니면 어간이 좀 더 많거나 범위는. 근데 종류로는 어근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알겠지? 어간 어미가 딱 나왔다 치면 어간과 어근 이런 것들부터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이게 어간인지 이게 어근인지 선택지가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했고요. 그래서 수업은요 여러분 형태에 관한 것 이를 다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쌤들 이어서 보충 촬영을 할 때 못하고 있는데 촬영할 때 형태에 관한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일단 형태에 관한 것 1, 체험과 조사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4장 제2절을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으로 어간어미, 어근접사를 익혔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쌤이 올려놓으면 어디까지 좀 찍었어?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기를. 근데 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없을지도 몰라.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 간호해야 돼. 출근 시간이 늦어. 일찍 퇴근해야 돼. 그리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 복습하고 앞에 강의 거 들어라. 그래도 괜찮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